나 대표님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됐나 이제? 네. 나보는 게 그렇게 불편했나?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없을 때 외부 손님들이 대표님 방으로 허락 없이 막 들어가서요. 그리고 무엇보다 보안 문제 때문에. 오케이, make sense. 자, 이거 오이사한테 좀. 저 부르셨다고. 어, 들어. 가져와서 봐. 네? 박스 정리하다 보니까 내 인터뷰 실린 하버드 교내 신문이 있더라고. 아까 체스팀 얘기했잖아. 은따라며. 읽어보면 내가 팀원들한테 어떻게 크레딧을 얻어냈는지 알 수 있을 거야. 참고해. 감사합니다. 신경 써주셔서. 이거 무슨 도장이지? 나진아 씨. 손 작지? 네? 아니 뚜껑이 너무 꽉 닫혔는데 너무 조그매서 손 작은 사람이 열어야 열리겠네. 이거 열 수 있어? 아! 어, 뭐야? 뭐야? 왜 그래? 어? 나진아 괜찮아? 나진아! 괜찮아! 아 그걸 왜 입으로 받아? 아 물개야 뭐야? 죄송합니다. 버릇이 돼서 저도 모르게. 이거 열어드리면 되나요? 아 열 수 있어? 네! 안 돼? 안 되면 둬 그냥. 아닙니다. 할 수 있습니다. 무리할 필요 없다니까. 그러다 똥 싸겠네. 안 쌉니다. 우편물 갖고 왔습니다. 무슨 소리야? 됐어, 그만해. 누가 들으면 애 낳는 줄 알겠네. 뭐야? 무슨 애 낳는 소리가 나냐? 그러게. 괜찮아? 괜찮습니다. 누가 보면 도장 뚜껑이 아니라 맨홀 뚜껑이었는 줄 알겠어. 이거였구나. 난 또.